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대표 나은성입니다. 아마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렇게 조합에서 두 개의 아마 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어떤 걸로 뜯어버렸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는 일반 편지고 하나는 우편 등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관련돼서 좀 전화가 좀 제법 왔고요.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동영상으로 찍어달라 해서 유튜브로 찍어달라 해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못 온게 아닌가 싶어요. 두 개가 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99.86 102% 이렇게 된 102.28% 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100%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용상 보니까. 자, 우리가 2016 정도가 그 관리처분 때 99.86이었잖아요. 근데 입주할 때100% 맞췄고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관리처분 때 보면 102.28%로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시면 이거를 통해서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옛날에 99.86. 물론 종전선사값이 좀 틀리긴 해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청산자 뭐 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99.86이었어요, 이때.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이 102.28%로 이 관리처분 변경 쪽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종전자산 가격이 2,53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99.86 상태에서 금액이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합원님마다 다 다른데 이걸 좀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조합 전체로 보면 2,538억 정도 된다죠? 요게 뭐냐면, 자, 우리가 관리처분 때는 99.86이었는데 이거를 입주할 때 100%를 맞췄어요. 100%.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102.28% 맞췄습니다. 그러면 자, 입주할 때 99.86에서 100%만큼 차익인 0.14%를 조합원에게 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2.28%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100%에서 2.28%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예, 다 주진 않고 이번에 나누어서 절반을 주고 다음에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전자산가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전자산가격 요 금액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 금액에다가 0.014를 곱한 금액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고요. 100%. 그 다음에 0.0228, 2.28%죠. 요거를 곱한 금액의 절반이 이번에 주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거는 참고 삼아서 하시라고 보시라고 전해드린 거고 개별적으로는 다 여기에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합에서 받은 편지 중에 이게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종전자산가격 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0.14% 하니까 100%다 주는데 얼마다? 아마 여러분들 통지에 통보서에 다 금액이 적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례율 102.28%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요 금액만큼의 100%가 얼만데 이번에 50% 계산하니까 요 금액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나중에 요 금액만큼은 나중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거는 100%만큼 올라간 이 전액과 나머지 2.28%에 대한 절반인 요 금액을 받는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 금액을 이번에 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요 50%는 언제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자, 이번에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제 밑에 설명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이야기고. 자, 이번에, 이 앞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받는 거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서울시에 납품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사비를 주신 거예요. 준 거에서 그거를 가지고 약 57억 정도 가지고 이번에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재 일반 분양 부정 당첨자가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한 분은 포기해서, 분양을 포기했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 조합에서 분양할 수 있고, 나머지는 네 개는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는 단계로, 만약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이 이겨도 일반 분양가에 분양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합이 승소를 해서 그게 현재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분양가가 평균이 7억 7천이었죠. 근데 시세가 대충 19억이다 그러면은 대충 거의 8억을 잡아도 11억 정도 시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에 분양하는 게 좋겠죠? 예컨대 19억 아니면 18억에 분양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분양된다면 우리 조합원님들이 받을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조합에서 잡아놓은 금액은 아마 이게 일반 분양가로 잡아놨을 거예요. 그거 이유는 뭐냐면 동작구청이 문의해보니까 이거를 시세대로 분양할 수 없고 일반 분양가 원래대로 분양을 해라라고 했다고 그런 전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는데 현재는 낮게 일반 분양가에 잡아놨지만 이거를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게 시세대로 분양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 나중에 50%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 또 하나는 아파트 다섯 개 외에 상가. 104동에 지금 세무서 사무실 들어와 있는 그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를 현재 분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가를 나중에 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조합장하고 인터뷰했을 때 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파트 다섯 개와 상가 하나를 분양해서 그 분양을 예컨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잠정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이제 그 현재 이사 상임이사 관리이사 총무이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저기 한 분은 뭐 굳이 현재는 일이 없어도 그냥 두고 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해산을 해서 두 상임이사를 이제 이게 상임이사에서 배제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몇달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는 그동안 노력한 애쓴 거에 대해서 노고 정도로 해서 뭐 월급 그 정도는 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12월 말에 이제 이 상임이사 두 분도 이제 하고 조합장님과 그 사무관리 여직원만 남아있는 형태로 해서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우리 예컨대 아크로의 그 게스트하우스 있잖아. 이런 데로 옮겨서 좀 비용을 아끼고 어쨌든 그 위에 다른 우리가 추가로 찾아야 될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나머지 50% 이 청산할 때이 금액을 최대한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드릴 거는 현재 사실이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게 이미 환급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환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런 거를 분양받고 돈이 남아서 환급을 받으신 분은 양도소득세를 이미 하셨을 거예요. 신고를. 그런데 이 신고가 어떻게 돼요?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옛날 신고한 금액보다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뭐 경정청, 뭐 경정청구라고 하나요? 뭐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전에 여러분들이 맡겼던 세무사에게 다시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더 처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저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내가 종전자산가액이 7억이어서, 7억짜리 아파트 받고, 환급, 낼게 하나도 없었어요. 추가 분담금. 낼게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3천만 원 받았다. 그럼 3천만 원은 추가로 환급금 받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또, 추가 분담금을 냈거나, 아니면은, 더 돌려받은 돈이 없어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이번에 더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환급금이 새로이 생긴 경우는 뭐 해야 된다?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거는 누구한테?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옛날에 추가 분담금 1,000만 원 냈는데 이번에도 2,000만 원 돌려받는다면은 1,000만 원을 또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추가로 내야 될 돈은 빼놓고 그 전체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세무사님하고 이제 이 세무사가 현재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아크로 리바임 104동 상가에 이 세무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크로 104동 상가에 상가 104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시고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상담료는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상담하시고 일단 핸드폰 번호는 제가 생략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합원님들이 물어봐서 제가 한번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자
환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옛날에는 환급 부분이 없었는데 새로 환급받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세무사님이 이제 답변 주셨죠. 자, 기존에 신고하셨던 분들은 수정 신고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정 청구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이 옛날에는 환급금이 없었지만 이번에 환급금을 받음으로써 새로이 환급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다. 예,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초공제가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250보다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는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금이니 막 이런 게 나오면 좀 의외로 돈을 좀 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이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에 해도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금액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이 세무사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그 저기 명세서 통지서도 안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분양계약서죠. 분양계약서 이 분양계약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저는 이제 아파트 하나 40평대 하나 상가 하나 받았는데 자 조합원 분양가가 8억 2,575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 권리가가 종전 자산 가격이 12억 6천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조합원 권리가가 분양가보다 크기 때문에 환급 돌려받겠죠. 그쵸? 그러면 돌려받은 금액이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4억 3,497만 이 정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제가 다른 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요만큼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요 돌려받은 만큼에 대해서 뭘 내야 되죠?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그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신청 전략이라고 하는 그걸 찍어드렸어요. 그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동영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아파트와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신청하는 게 조합원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건가? 요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재산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어쨌든 이걸로 보면 저는 만약에 상가가 안 받고 아파트 하나만 받았다면 요만큼은 돌려받죠. 근데 이번에 또 돌려받은 금액을 여기다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옛날 낸 것보다. 옛날에도 냈을 거고 또 돌려받는 있으니까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끝나냐? 그렇지 않죠. 또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청산할 때도 뭐예요? 마지막 환급이 있잖아요. 50% 정도 돌려받을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환급금을 받아서 양도세 신고하신 분들은 수정을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이 환급이 발생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 청산 때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두개 받거나 또 혹시 상가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돌려받는 금액이 이 금액이었어요. 4억 3,400. 이게 환급받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가를 하나 받는데 5억 4,200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돈을 내야 되겠죠. 부족하니까. 그래서 1억 700 정도 더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억 700 이내에서 이제 근데 제가 1억을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조합에서 엄청 일을 써가지고 1억을 거금을 환급을 받았다라고 해도 저는 700만을 더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환급받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양도세 신고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추가 분담금을 여러분 아파트 두개 받으신 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가 분담금을 우리는 없겠네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감정가로 두개 이상 넘은 경우만 줬기 때문에 저도 45평, 25평 상가 신청했다가 가격이 다 좋은 데만 돼가지고 금액이 살짝 오버했다고 안 줬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면적으로 준게 아니고 없는데 어쨌든 돈을 이렇게 상가같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1억 700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을 추가 분담금 냈는데 환급금이 대박 터져가지고 2억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1억을 공제하고, 추가로 낸돈 공제하고, 나머지 1억을 환급받은 거죠. 그러면 환급받은 1억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누구랑?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라. 가끔가다 이제 부동산 제가 그동안 좀 개혁 설명도 해드리고 뭐 프로그램도 제가 유료로 구입해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유효 기간이 끝나가지고 계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하시고 제가 누누이 당부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예컨대 뭐 부동산 믿고 거래했다가 예컨대 어느 부동산에서 8억 해서 팔았는데 양도세가 1억 8천이 더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세무에 관해서는 누가 최종 책임을 진다? 세무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재산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고 수수료 뭐 달라고 하면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맡기면 되잖아요. 신고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세무사에게 맡기고 돈을 주고 수수료 정당하게 뭐좀 할인을 받긴 하지만 그런 것을 주고 저희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동산에 그냥 알아보시되 최종적인 건 어디다 알아보신다?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일 처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찍고 앞으로도 필요한 건 찍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제 유튜브의 메인 수단은 아닙니다. 제가 막 부동산 해서 홍보하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업무 차원에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때 그거를 제가 매번 같은 소리 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에 찍어놓고 옛날에 블로그다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줬는데 지금은 설명을 듣기를 원하세요, 손님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전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외주에서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유튜브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강의 목적입니다. 강의 목적. 보시다시피 이제 업로드는 뺄게요. 업로드는 이제 최근에 올린 거니까. 그래서 빼버리면 제가 이렇게 상법이라든가 제가 대학교에서 10년 전에 대학에서 강 교수할 때 올려놓은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요즘 올리고 있는 사주 명리학 강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고전, 적천수첨이요, 원전강독, 번역해서 중국 책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 민법, 이거. 부동산은 1%가 안 돼요, 보니까. 0.4%예요. 대부분 나머지가 뭐다, 전부?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올릴 거니까 혹시 이제 제 구독자님이 계시다면 소리 안 나게 뭐 좋아요, 구독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하시더라도 소음 안 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에 포커스 맞추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우리 흑석동 지역이라든가 지역에 이슈가 있다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링크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주된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되는 그런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강 리치 법선 나성성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